이제 자신을 보호해준 낙엽을 떠나 나비의 일생을 시작합니다. 여린 잎에서 떨어지는 각종 화학물질은 애벌레들의 본능을 깨웁니다. 녀석은 그 잎을 찾아 나무를 오르고 떠오릅니다. 잎과 마주한 애벌레는 겨운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뭇잎은 이 녀석의 터전이자 우주입니다. 나비가 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벌레들은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가끔 겉옷을 벗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탈피라고 하죠. 탈피를 마친 왕오색나비 애벌레는 나뭇잎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을 먹는 것에 집중하죠. 먹는 만큼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제 애벌레라는 본성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중간 단계,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들의 용화는 신비롭지만 새와 같은 포식자에 그대로 노출되어 나비가 되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번데기가 된 지 보름쯤 지나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변신의 주인공, 왕오색 나비. 이제 나비를 키워주었던 나무와 잎, 그 우주를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름다운 나비의 군모. 나비의 일생을 알고 나면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 애벌레가 모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벌레가 살아남아 나비가 될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천적의 눈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 노랑나비 애벌레가 몸을 고정하고 번데기가 되려고 합니다. 애벌레의 몸을 여기저기 탐색하고 있는 이 녀석은 바로 기생벌입니다. 3mm 정도의 이 기생벌은 애벌레와 같은 숙주의 몸속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뾰족한 산란관을 애벌레의 몸속에 찔러넣고 알을 낳습니다. 이 기생벌은 한 번에 수십 개의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기생벌 새끼들은 애벌레의 몸을 파먹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생벌이 알을 낳고 있는 순간에도 애벌레는 나비가 될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번데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날 번데기. 조그마한 자극에도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고정된 번데기 때에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왕오색 나비 번데기. 좀 과격하죠. 이렇게 건강한 번데기들은 화려한 나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벌이 산란한 그 번데기에서 지어미를 쏙 빼닮은 기생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기생벌들은 나오자마자 더듬이와 날개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내며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짝짓기를 하죠. 이제 어른이 된 기생벌,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비가 되지 못한 번데기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에이피, 삶의 터전인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은 천적과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을 만듭니다. 입으로 실을 토해 마에잎을 엮어 왕자방을 만듭니다. 안전을 꿈꾸던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 그런데 나비가 되는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의 몸을 뚫고 정치의 불명이 또 다른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치벌에 기생당했던 것입니다. 잎 하나에서 한 생명은 죽어가고 다른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밀리미터의 세계에서는 탄생의 기쁨이 죽음보다 잔인할 때도 있습니다.